CFD 주식 키움에서 시작하면 최대 305만 원 증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CFD 거래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며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호 소장과 함께하는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휴였는 것 맞네요. 네. 저 좀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는데요? 아, 예. 너무 수출 마이처가 완전 조폭이 되어버렸습니다. 깍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으세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 예, 오히려 더. 아니, 그렇죠. 지금 멋있다. 옆에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다녀보니까 정말 더워요. 예. 내일이 입하던가 5월 5일 어린이날이 벌써 여름으로 접어드는데 만만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 이러면은 제일 걱정되는 블랙아웃입니다. 그렇죠. 예, 혹시나 쪽에, 또 예. 이렇게 뭐 전력 공급량이 부족해가지고 뭐, 좀 올 여름 만만찮을 것 같아요. 많이 가동이 되려나 아무튼 또 다시 한번 여름에 또 폭염이라는 표현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올해 여름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뒤에 조금 숨겨져 있었던 게 그러면은 이거 전기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예, 요거는 또 그때 되면 또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실 것 같아. 예,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덥다고 하니까 과연 요 부분이 좀 어떻게 올 여름에는 또 해결이 되고 문제화가 될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죠. 최근에 나오는 뉴스도 재밌지 않습니까? 뭐 사람들이 봉쇄 조치 들어가고 하니까 무슨 뭐 미국에는 코요테가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인도에는 홍학이 뭐 사냐가 그냥 도로에서 이렇게 뻗어서 예, 자고 있어요. 자고. 예. 예. 그거 보고 어머나 사람이 문제였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어느 바이러스 전문가가 학자가 했다는 말에 진짜 공감 가요. 그 지구라고 하는 숙주에 인간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살고 있었는데 너무 지구를 괴롭히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가 너무 지구를 왔다고? 괴롭히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왔다고 예, 어느 정도 아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적은 좀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집안에서도 전기 많이 쓰니까 갑자기 또 저는 그쪽으로 가게 되네. 예, 예. 안 나오 못 나오게 되면은 아무튼 옛날에는 햇볕으로 빨래 말리던 거 전부 요즘 건조기로 해버리죠. 뜨끔. 그냥 옷솔로 그냥 툴툴 털면 될 걸 전부 스타일러라고 해서 갖다 걸어놓죠. 뜨끔. 예? 뜨끔, 이러니 뜨끔. 전기 네. 전기는 더 써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발전 용량은 조금 뭐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네. 뭐 그렇죠. 네. 그래요. 예, 이건 또 기후와 관련된 얘기네요. 다시 돌아보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후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궁금해요. 아니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도 살만한가 봐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가 먼저 뭐 램데시비로 얘기가 딱 나오더니 그 다음에 또 중국을 치더라고요. 네. 얘기가 그러니까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또 어떻게 그러니 예. 이제는 책임 그 우리가 흔히 뭐 천조국 합니다만 천조국답게 코로나에서도 결국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내버렸죠. 네 맞아요. 그거는 뭐 주어진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은데. 숱한 정보 가운데 대부분은 가짜 뉴스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많은 정보가 오히려 우리를 혼돈스럽게도 하는데 아니 진짜 중국이 진짜 그 정도밖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됐다면은 그런데 이제 보니까 화딱지 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1등인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지율도 떨어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5월 들어서 지역별로 조금씩 전진적인 경제 재개 사실 겁날 거예요. 그죠?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이거 보세요. 이 기사 한번 보세요. 2월 19일 날 보도입니다. 2월 19일 날 보도인데 기억나실 거예요. 기자들이 연일 물으면은 이 사진보다는 그때 엄지척 하면서 그때 캘리포니아로 뭐 떠나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엄지척 하면서 이 발언을 다 했는 것들인데 그 사진이 더 좋을 뻔했는데 나는 시진핑 주석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도 안다시피 내가 최근 그와 대화를 나는데 아, 시 주석이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나온 통계 신뢰하는가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아이 봐라 나는 시 주석이 중국 국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그는 그의 나라를 사랑한다. 그리고 매우 매우 힘든 상황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베리 묻는 질문에는 얘기 안 하고 그자 이랬던 분이 이제는
언제부턴가 또 참모들의 조언을 따라서 굳이 Chinese virus, 우한 바이러스라고 또박또박 얘기했고 이제는 책임을 물으라. 네. 그리고 이제 상당한 증거가 있다. 네, 네. 그걸 갖다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놓고 이제 우리 각하의 뜻을 떠받들어 ABC This Week 같은 프로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Enormous, 어마무시한 증거가 있다. 우한에서 그거 됐다는 그런 식이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네, 네. 관세 뭐 이런 얘기가 그거 합니다. 뭐 워싱턴 포스트 얘기가 그래서 그 보복 조치로 중국이 한 1조 달러 넘게 들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 네, 네. 그거 뭐 이자를 안 주든지 나중에 뭐 만기됐다고 상환 안 해줄 수도 있다. 왜 그게 그런, 가능하냐는 거예요. 글쎄요. 세상이 무슨 아니 코로나면 다 코로나면 다예요. 코로나면 이래도 되고 코로나면 진짜 뭐 교과서에서 지구상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를 갖다가 현금과 비슷하다는 그걸 갖다 상환 네. 안 해도 된다. 그거는 그런데 답변이지 뭐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니까 토의는 됐었다는 분위기의 뉘앙스가 세상이 이제 막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코로나 덕보는 사람들 많아요. 옛날 같으면 감히 말도 못 꺼집어내보던 걸 갖다가 마구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진 것은 5월 이후 들어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상 네. 이것이 잦아들면은 피크를 치고 잦아드는 쪽으로 간다. 이것이 완전 소멸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제 이미 알죠. 체감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꺾이던 이 확진자 누적 숫자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시장도 힘들어집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길길이 뛸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지금 얘기하든지 예, 몇 주째 골프도 못 쳐서 지양반 지금 화딱지도 나고 막 속이 막 이런 게 올라올 텐데 거기다가 번번이 몇 번 똥골 찼잖아요. 네. 뭐 주식 뭐 내 눈에 싸 보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소독제 몸에 한번 넣어보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스트레스가 받치는 와중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건드릴 겁니다 아마 건드리고 이 와중에 유가도 좀 제대로 회복돼주고 안 그러면은 진짜 송금이라도 해서 야 호르무즈 봉사하는 척이라도 좀 해 뭐라고 하든지 이래저래. 그래 확진자 수가 잦아드는 것이 어차피 우리 코로나 장세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시죠. S&P 500입니다.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싶어서 35.4% 빠졌어요. 그죠? 네. 35.4% 빠졌고 이때부터는 3월 23일 바닥 찍고 미국은 우리보다 좀 며칠 제일 컸던 거는 우와 옛날하고 규모가 다르고 이거는 막 그게 다른데 벌써 각이 다른데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옛날엔 이거 해도 돼? 어쩌고저쩌고 의회에서 제동도 걸고 말도 많더니 지금 의회에서 서로 떠밀어가면서 막 하고 네. 있는데 이게 보니 왕년에 했던 거에 무조건 따따따블 묶고 따버립니다. 그걸로 왔고 그 다음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회복은 어차피 될 거 아닌가 늘 이렇게 가겠어 라고 하는 걸 시장이 선반야 하는 게 빠르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35.4% 빠지고 저점에서 34.8% 거의 빠진 퍼센트나 오른 퍼센트가 비슷해도 뭐죠? 너무 낮은 데서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이 올라와 봐야 한 13% 이때 대비 낮은 거예요. 리즈너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0몇 프로 빠지는 건 좀 과하다 치더라도 네. 한 13% 정도면 그러니 시장이 여기서 특히나 그동안 매주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이 피보나치 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돌아섰으면은 뭐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 38%, 50% 다음에 61.8%까지는 내친 걸음 갈 수 있다 하고 나서 꺾인 거예요. 그죠? 네. 우리도 우리 코스피도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코스피도 딱 4월 말에 기어이 찍어놨잖아요. 네. 61.8% 딱 찍어놓고 5월 가서 보자 했는데 이제 첫 거래에서 밀리는 거죠. 우리 개인들이 오늘 오전에만 1조 넘게 샀습니다. 네, 네. 이 또한 이 기억일 거예요. 밀릴 때 사면 되더라. 급하십니다. 이때 샀으면은 이제 겨우 본전이었어요. 이때 샀으면. 이때 샀으면 대박이었고 뭘 벌써 1조씩이나 사시려고 그래. 이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며칠 조정은 있을 텐데 아니야 나 뭐 사서 견디는 데는 이력이 났고 이번에도 견디니까 야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는데 너 또 쫄았지?
네, 저 쫄았는데 보시죠. 보시죠.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자 S&P 500은 이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자꾸 지나와서 자꾸 이제 변명 같습니다만 이거는 시장의 오바였어요. 이 부분 이 회색 처리한 부분 여는 올라가면 안 되는 예, 거였어. 네. 아, 예. 이거 두 달 넘게 석 달 가까이 올라갔던 갔다가 2주 만에 까먹었으니까 네. 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갈 그렇게 아니다. 갈 장은 예. 아니었다. 자 아마존 보세요. 이 부분 조금 느낌이 어떠세요? 우선 작게는 요 부분이 생각나고 바로 직전에도 이런 흐름이 있었고 요거 지금 굉장히 더 간다는 선수들과 이 정도면 데스가 굉장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죠. 네. 거기다가 또 이 선수 나왔네. 마바라 나왔네 또 골드만. 아마존 주가 지금보다 20% 더 오를 것 이날 4월 23일 날 2399불 그날 그 전날 그 무렵에 지금 지난 주말 종가 2286 딱 하는 짓거리가 얘들보다 우리 국내 경제 채널 주식 채널의 전문가분들이 나아요. 골드만보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오른 놈한테 20% 이렇게 저점 대비 천 뭐 이렇게 여기서 1626불 하던 놈이 2500불 가까이 왔는 애한테 또 20% 더 오를 거다 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걸 네가 조용하게 사지 웃기는 새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매도하려고 이런 얘기 하나 그냥 또 얘기가 나올 정도로 20%면은 네. 그게 얼만데 그냥 조용하게 사지 저 전기를 누설해가면서 하는 짓거리들이 오늘 또 누가 글 올려셨더만 자 테슬라 얘도 보세요. 이분은 왜 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럴까요? 예, 네. 집으로 테슬라 스톡 프라이스 is too high. I am in my opinion. 내 견해로는 그거 다 4월 하순부터 그거 봉쇄 풀라고 난립니다. Free America now. Give people back their freedom. 자유를 주라고. 길리에드 4월 17일이었나요 그때? 네. 급등했던. 네. 야 이거 FDA 승인 나가지고 뭐 그거 하라던데. 그 신중해 보이는 파우치 박사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끌려가서 뭐 멱살을 잡혔는지 좋을 것 같다라고 조금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러면은 4월 17일 그때보다 더 올라가야죠. 못 올라가네요. 못 올라가네요. 일본 니케이 그냥 시간 주시는 김에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다 드릴게요. 지난주 월요일날 구로다가 모처럼 또 마이크 잡고 한 얘기가 뭐 연간 80조엔 치우고 그냥 무제한 사줄게. 회사채 CP매입 다 해줄게. 왜? 유행이니까.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자. 예. 남 미국에서 1000불 줬으면 100만 원 줘야 되는 거고 옆 동네 5만 원 더 줬으면 우리 동네도 5만 원 줘야 되는 거고 다 그렇게 묻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고래갖고 하루 일 올랐나? 야는 61.8도 아니고 50% 따와갖고 딱 밀립니다. 일본 니케이 월간으로 봤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 2위였던 여기가 이 그림에서 나는 우상향이 안 보여요. 주식은 하다못해 우상향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풀리는 돈만 해도 이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샀던 사람들은 지금도 장기적 장기 투자인데 비자발적 장기 네, 투자네요. 비자발적 그냥 예 맞습니다. 물론 자발적이지 못해 여기서 샀으면 이게 어딘데 아베 덕봉기 얼만데 물론요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밤에 FMC 뭐 트럼프 저기 뭡니까 파월에 감동적인 연설 말고는 뭐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죠. 아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너무 많아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거 한번 감동 준 거 말고는 딱히 뭐 내놓은 건 없어요. 그날 밤에 기자들이 막 묻습니다. 미국처럼 한번 해보지. 응? 파월 회장 말하는 거 못 들었어? 지금은 재정 걱정할 때가 아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다. 풀어라. 지출할 때만 정해라. 그럼 우리는 대출해 줄게. 이게 연준입니다. 마음껏 찍어 줄게. 옛날처럼 찍었다가 테이퍼링 이런 거 안 할게. 까지 했는데 그런 정면에서 뭐 꼭 이렇게 독일 사주는 거에 얼마만큼 이태리 사주고 그러지 마시고 이태리만 한번 사주시지 지금 이태리 죽을 맛인데 몇 번을 물어도 라가르드 유로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0이나. 자, 이태리 다시 한번 차트 보여주시죠. 이거저거 떠나서 차트를 나 잘 모른다 하시는 분도 이 꼬라지가 이게 올라가자는 꼬라지입니까? 그동안 빠진 거에서 숨 돌리고 있는 꼬라지입니까? 조금 숨 돌리는 거죠. 이 정도면. 예. 큰 그림 한번 보실까요? 금융위기 때 이태리 이렇게 빠졌습니다.
QE 아니라 QE 할애비가 오고 무슨 팬데믹 QE가 와도 야는 38.2%를 못 넘어요. 네. 야도 우상향 아닙니다.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장기 투자는 선이 아니에요.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보여주네요. 그 아무거나 장기 투자 얘기할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이상한 풍조가 생겼어요. 장기 투자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난다. 철철철철철철거리는 게 오히려 네가 뭘 안다고 하면서 혼나요. 지그시 붙들고 장기 투자만 하면 다 먹고 나와. 우리 종목도 숱합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레벨 못 간 종목들. 아무거나 장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무거나 장터하면 안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죠. 코스닥은 아까 코스피는 딱 여기를 갖다 4월 말에 기어이 연휴 전에 딱 채워놓고 기다린 거 보세요. 재밌죠. 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저 같은 차트쟁이들은 야 지금 내비가 잘 맞는데? 내비가 잘 맞는 구간에 온 거예요. 코스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55가 여전히 그리고 이 채널 상단에 왔습니다. 약간 무거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지금 시장은 여기서 아마 그럴 겁니다. 3월처럼 빠지진 않을 거예요. 3월에 그 기억이 남아있고 최근에 어떤 저가 매수에 훌륭한 어떤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10%만 최근 고점에 한 10% 남짓만 빠져도 또 후다닥 나올 겁니다. 혹시 더 사줄 거 없을까요? 네. 또 거기다 기반도 있죠. 국내에서. 네. 네. 뭐 연기금은 또 오늘 좀 약간 터는 느낌이 드니만 아침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래도 제가 보기에 하루에 1조씩 살 장은 아닙니다. 천천히 사십시오. 지금은 그동안 올라왔던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기에 조금은 하고 가도 되니까 서두르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오히려 지금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게 더 부담일 수도 있어요. 조금 쉬어가면 더 좋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는 1차 동학, 예. 1차 동학전은 대성공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두 번째 시즌 2가 어떻게 될 건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그게 집중하면 예. 네.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제 동학 얘기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2차가 가려면 2차 동학 전쟁 말고 다른 걸로 예, 다른 걸로 예. 바꿔야 되죠. 예. 우리 소장님 어떤 걸로 바꾸실까 궁금하네요. 예. 그 좀 이렇게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유가고 또 환율이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식 시장 외에는 다른 데는 별로예요, 사실. 네. 소장님 예. 그렇게 안 보세요? 유가도 그렇고 예. 채권도 그렇고 지금 뭐 금도 뭐 올라간다고 하지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급락장이 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 상황이 그렇게 감히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얘기도 못하게 됐어요. 자 김정은 사진 한 장 뜬 나오는 바람에 그동안에 이런저런 어떤 썰을 제기했던 사람들을 무릎뜯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뭐 말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자유로운 어떤 그게 안 되는 그러니 국내 시황에 북한 관련 시황은 없어요. 오늘 다들 입국 다무는 거예요. 오발이 되었고 뭐가 되었고 뭐 우리나라 국내 쪽으로 총알이 날라오는 상황인데도 오케이 이런 세상에서 지난주 있었던 그 숱한 GDP가 전분기 대비 뭐 연율로 따지니까 한 4.몇% 미국 GDP가 마이너스가 났네요. 네. 무슨 뭐 PMI 지수가 이렇게 푹푹 꺼지네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400만 명이네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요? 아니, 코로나가 아니고 저 있잖아. 다 알아서 해주겠다잖아. 다 돈 찍어서 사주겠고 다 면허하면 하고 무슨 뭐 이제 신용평가 기관이 왜 필요하며 뭐 정부가 있고 중앙은행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상황이 되노니 지표 나쁘고 실적 나쁜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밀리면 사면 되더라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는지는 몰라도 저는 오늘 항생 빠지는 거 기분 나쁩니다. 퍼센테이지가 아주 기분 나빠요. 한 4% 가까이 빠지지 않았나요? 중국 놀고 일본이 놀아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서 이 와중에 지금 뭐 전자점 테스트를 가요. 그건 아닌데. 뭐 네. 짝꿍댕이겠죠. 네. 나와도 짝꿍댕이겠는데 이
오른쪽 궁뎅이가 좀 작고 여유일수록 우리 시장에 계신 분들은 좋은 거죠. 물론 상방을 노리시는 분들에게 네. 있어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이 성급함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겨우 시작하는데 여기서 5월은 여러 가지로 변한데 과연 유가 보세요. 이 장에 지금 한 2시간 전인가? 지금 이제 본장이 열리기도 전이지만 제일 오른쪽 끝이 지금 오늘 움직임이에요. 미미한 음봉인데 이게 지금 1불 46센트 빠져갖고 WTI가 18불 32센트인데 퍼센테이지 보세요. 마이너스 7.38이에요. 네. 이 시장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예? 조금 움직였는데 여차하면 하루에 뭐 30% 50% 가는데 너무 지금 너무 겁나는 가격 수준이 낮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설마 이 보시다시피 브렌트하고는 차별화된 WTI는 현물 인수도라고 하는 선물 거래 메커니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걸 현물을 받아도 어디 당장 받아둘 데가 없는 네.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어지간한 큰손들은 건월물 비중 막 줄이고 해서 이제 6월물 만기에서는 적고를 안 당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네네네네. 이제 감산을 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수요 감소분만큼의 감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장고는 이렇게 채워지다가 조금 완만하게는 채워지겠죠. 그렇겠죠.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글쎄요. 지금 이제 이 정도면은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쿵 했지만 그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나온 대책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반등이 됐어요. 지금 여기서 딱 하나만 욕심만 줄이면 되는 겁니다. 지난 3월 하순부터 4월 말까지 왔던 그 속도로 또 해서 2천 넘어가고 이런 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호흡을 갖다가 너무 가쁘게 가시면은 내 혼자 힘드는 거예요. 저 시청자분들 가운데 뭐 그런 이름이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헤글라하고 토마스 헌스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복싱 경기인데. 네. 3회에 예. 그 헌즈가 떡실신이 되는데 그 전에 1회전에서 둘이 맞붙는 거 보시면 해글러는 원래 스타일이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 아웃복서인 헌즈가 거기다 맞불 놓는다고 뭐 1회전이 이러다가 거기서 기운 다 빠져버려요.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시장 흐름에 자기 흐름을 뺏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장에서 더 강하신 분들은 확실히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오르는 장에 강한 분이 있고 빠지는 장에 강한 사람이 그렇죠. 있죠. 예. 네. 근데 자신의 스타일에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시장을만 보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시간 다 됐으니까 혹시나 네. 환율도 이렇게 선 꺼놓으시고 네. 결국 4월 말에 뭐죠? 요 선에 딱 머리를 대놨잖아요. 우리 지수가 61.8% 반등 레벨까지 머리를 맞대고 연휴를 맞았듯이 환율도 여기까지 와갖고 5월 가보자 했는데 5월 첫날 뭐죠? 개법과 더불어서 한 10원짜리 급반등이 나왔죠. 그러니 아직까지 이 선은 안 깨진 겁니다. 자, 이 장이 주식도 그냥 계속해서 1900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2000 넘어가는 장이 되고 하려면은 이 선을 깨고 내려와 줘야 됩니다. 환율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유가도 더 안 밀리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만 볼 수는 없네요. 주변 상황들 정말 환율이나 유가 흐름도 안정이 되는 지금. 아, 예, 안정이 돼줘야만. 지금부터 예 그런 점에 대한 뭐 마지막으로도 뭐 지금 현재 우리 무역 수지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안 좋습니다. 예. 예 그런 점에 대한 점검들이 좀 이제부터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점 한번 계속 뭐 기사 준비한 예. 자료니까. 이 수치,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어쨌거나 전년비 각 산업별로 전년비 수출이 줄어든 퍼센테이지죠. 선박 마이너스 60%, 석유 제품 56%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쿵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자 이제 5월 저거보다는 그러면 작년 5월보다 금년 5월은 좀 나아질 수 4월이 가장 힘들었던 건 맞아요. 네. 이제 조금씩 봉쇄가 풀린다고 하니까 네. 봉쇄가 풀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 나는 데서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려가 주는 장 아닌 거겠죠. 네. 외국인 11주 연속 팔다가 지난주 겨우 한 1000억 정도 순매수 나왔다고 외국인들의 귀환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귀환이라고 네. 함부로 진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조금 호흡을 길게 너무 서둘지 마세요. 헌즈골라입니다. 네. 토마스 헌즈골라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시라. 네, 네. 예, 오늘은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이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또 이렇게 갔네. 그나마 제가 키움 정권 와서 원 없이 말씀드립니다. 딴 데 가서 이런 말들을 못 드리는데 왜요?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나마 여기가 제가 제일 편하세요? 제 속을 편하게 말씀드릴 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많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사드려요. 예, 내일 잘 쉬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